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이 다육의 토동입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죠? 봄바람은 차지만 그래도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서요. 우리 다육맘님들 본격적으로 분갈이들 하셔야 되죠? 3월달 분갈이 부지런히들 해주시고요. 충도, 균도 한 번씩 다 분사시켜 주시고요. 하엽도 꼼꼼하게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3월달이 제일 바쁜 달이 되죠. 학생들도 이맘때면 이제 그 방학이 끝나고 입학들 준비하고 이러는데 다들 바쁜 계절이지만 다육맘진들 제일 바쁜 계절이 분갈이철이죠. 그래서 이 한 해에 제일 중요한 시기가 3월입니다. 그래서 3월달 부지런히들 큰 대품사부터 작은 아이들까지 분갈이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흙이 전부는 아니지만 흙도 해도 또 통풍도 골고루 다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분갈이를 해 주셔야 한 여름을 얘네들이 견디고 가을에 풍요로워진답니다. 부지런히들 서둘러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요렇게 보시면 요 멀로죠. 멀로가 묵으면요 정말 정말 요 입장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여기도 멀로예요. 멀로가 그 잎밥이 도톰하고요. 웬만하면 별 탈이 없고 무난하게 잘 자라는 다육 중에 하나거든요. 그치만 잎밥이 두꺼운 관계로 과습하면 어느 순간 물 컥 하고 그 아이들이 주저앉는답니다. 그래서 물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뽁뽁이라 그러죠. 에어블러셔로 갖다가 틈틈이 물 묻은 부분을 다 털어 주셔야 되고요. 해를 많이 보면 하얀 백분으로 자기네 몸을 가린답니다. 특징이에요. 그래서 멀로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게 너무 이쁜 아이 중에 하나고요. 멀로는 큰 군생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큰 군생서부터 또 이렇게 작게 심어도 이것도 작은 건 아니에요. 큰 아이거든요. 이렇게 심어도 다양하게 예쁜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짜잔! 요것도 멀로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네 지진이 난 가을에 분갈이를 이렇게 합식을 해놓은 그 멀로예요. 지금 알알이 작은 아이들을 이렇게 합식을 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묵어서 너무 예쁩니다. 요즘 2,000원짜리 3,000원짜리 포토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멀로가 2,000원짜리가 잘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튼간 이렇게 작은 아이들 딱 따닥따닥 해가지고 합식해서 이렇게 한 철, 두 철 이렇게 묵으면요. 정말 너무너무 예쁜 멀로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 요 녀석은 왜 물이 안 들었을까요? 저도 몰라요. 근데 너무 예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멀로 합식 영상 함께 올릴 거예요. 함께 하실까요? 짜잔! 요 아이가 뭘까요? 작은 포토, 사각 포토에 있는 멀로를 지금 손질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아까 거하고 너무 비교가 되죠? 지금 물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근데 또 요렇게 보시면 발그레 물이 들고 있는 멀로도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요 멀로 합식 영상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당연히 토동이 흙이겠죠. 그래서 제가 요 흙 갖고요. 요 흙 갖고 요렇게 지금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흙을 부어 놨고요. 또 하나 요렇게 분이 깊을 필요가 없어요. 분이 조금 나지막한 분에다가 저는 오늘 요 타원형인 요렇게 요 화분에다가 모듬 합식을 할 겁니다. 또 한 해 묵고 두 해 묵으면 정말 너무너무 멋있어지겠죠? 여러분들
분갈이 합식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요맘때 작은 아이들이 정말 아주 너무 봄 소리 나게 너무 예쁘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포토, 두 포토, 세 포토 이렇게 사셔가지고요. 합식하고 흙놀이 하세요. 요렇게 준비한 흙에다가 그냥 다듬어 놓은 멀로를 싹 하나씩 하나씩 꽂기만 하시면 됩니다. 함께 하실까요? 준비한 흙에다가 요렇게 마감마사를 도포를 해줍니다. 여러분 마감마사 도포할 때요 조금씩 흘러내리는 거 신경 쓰시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요렇게 도포한 데다가요 이 요거 지금 뭔지 아시죠? 제가 늘 준비하고 쓰는 아이 몰리아 카르베를 요렇게 살짝만 요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사 위에다가 올렸잖아요. 올린 데 위에다가 요렇게 다듬은 멀로를 요렇게 꼽습니다. 오늘은 넬쇼를 이용하지 않고요. 제 흙에다 직접 심습니다. 요렇게 뿌리는 미리 다 다듬어 놨기 때문에요. 그냥 저는 심기만 할 겁니다. 심으실 때 모양 봐가면서 잡으면서 심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심으실 때 요렇게 보시면요. 요 지금 하역 다 띄세요 여러분. 그리고 뿌리는 요렇게 잡아 당겨서 요렇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다듬고 요 끝자머리 끝을 요렇게 잡고 요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넣고 요거는 요렇게 잡고 눌러 주셔야지 뺄 때 요렇게 잡고 빼셔야 돼요. 바이소를 심으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작은 아이들 합식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물로가 아까 보셨죠? 묵으니까 사과색처럼 너무 발그레하 이쁘죠? 여러분들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큰 화분을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부담 안 가지시려면요 뭐 3, 5, 9 뭐 이런 식으로 합식 그 흙놀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흙 흐르는 거 신경 쓰시지 말고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뺄 때 이렇게 그래야 얘가 그 뿌리가 같이 안 따라와요.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흙 털고 이렇게 그리고 모양 잡을 때 이렇게 보시면요 모양이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빈 공간이 없게 좀 빡빡하게 심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요 묵으면서 잎밥에 수분이 빠지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나면 커지는 게 아니고 이제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자기 몸에 있는 수분을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요 얼굴이 작아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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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부러졌다. 어째서 가생이 있는 애는 뿌리가 조금 깊어도 돼. 이렇게 뿌리를 끝에서 잡아서 그리고 흙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흙을 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너무 좋은 게요 요렇게 사이사이 미루세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제가 조금 있다가 손질을 할 거 하긴 할 거예요. 원로가 진짜요 잎밥이 통통해서 초창기에 제가 다육이를 구매하러 갔더니 그 하우스 이 다육이 판매하는 사장님이 마를린 원로가 새로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를린 원로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마를린 원로가 나왔다는 거예요. 가수 이름만 알았지 다육이에다가도
그 이름을 붙였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보여줬던 게 요 몰로예요. 그래서 한동안 정말 저는 얘가 마를린 먼로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제 지인분들한테도 마를린 먼로라고 소개를 하면서 제 거를 보여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멀론 거예요. 여러분들 에피소드 다들 있으시죠? 다육이를 키우면요 이야기거리도 많고요. 주부님들 다들 수다스러워지신답니다. 요 식물한테 막 말을 하게 되잖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다육이를 하면서 많이 수다스러워졌습니다. 근데 싫지 않은 수다스러움이에요. 흙놀이 할 때가 제일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흙놀이 할 때가 정말 재밌고요. 시간이 정말 잘 간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하나 요 녀석이 조금 밉게 들어갔어요. 근데 좀 이따가 제가 만져줄게요. 흙을 조금 더 뽕긋하게 세우면 너무 좋은데 흙이 다른 데는 용토나무 상토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흙에다가 그냥 푹푹 꽂으시더라고요.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여러분들 아파트 빌라 베란다 이런 데서 흙놀이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것들이 많이 비율이 섞여 있는 부분이고요. 제 마사가 이렇게 심다 보니까 좀 흘러내리는데 요거는 이따가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요거 보세요. 벌써 요렇게 묵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제가요. 다육이를 왜 하나 했더니 이렇게 하면서 이뻐 죽습니다. 아주.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렇게 다육이 만지고 있을 때가 너무 행복합니다. 오, 심었을 때 너무 이쁘죠? 그리고 이렇게 가생이에 돌릴 때요.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넣어야 되잖아요. 저는 여기까지 넣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조금 작잖아요. 좀 이렇게 입장을 뜯을 때 잘 뜯으셔야 돼요. 여기 바이러스 안 걸리게 요 끝까지 다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가 열심히 쏟아진 것 같아요. 제가 심으면서 제 힙으로요 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뭔가가 안 맞네요. 이거 지금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물실 같으면 딱 붙어있겠죠? 근데 제 흙으로 심으니까 붙어있진 않지만 자리를 잡기는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다가 넣고 싶은데 얘가 자꾸 떨어지네요. 그러면 입장을 조금만 더 닫아놓을게요.
잠도 좀못 자고서 천상을 다 뛰어내야 될것 같아. 여러분들, 그리고 요거 요렇게 심고 난 다음에, 합식하고 심고 난 다음에, 제가 미리 지금 준비를 다 못했는데요. 요렇게 심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팁 하나 드린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제일 미림 마사 있죠? 미림 마사를 사이사이에다가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소립만 준비해 있는데, 소립보다는 미림 마사. 그러면 공기 중에 이렇게 떠 있는 뿌리들도요, 다 잡아줍니다. 제가 미립을 준비를 안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소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미림 마사가 준비가 되신 분들은 미림 마사로 사이사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요거 다 심은 완성품입니다. 요렇게 다 심고요. 마지막에 해줘야 되는 거. 이 물엿 카르베요. 이렇게 한 번만. 그러면 요 수분 갖고도요, 며칠을, 한 15일에서 20일을 버틴답니다. 그래서 요렇게 심어서, 요렇게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 요 녀석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멀로처럼 한 해 묵고 두 해 묵으면 짱짱하게 묵고 살밥이 올라서, 물론 지금 살밥이 올랐어요. 그치만 더 살밥이 올라서 예뻐지겠죠? 그때 또 한번 제품에 있다면 영상에 담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쁘게 흙놀이 하세요. 저는 토둥이 다육의 토둥이었습니다.